요즘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이죠. 자, 그룹 신화의 팬미팅이 지난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는요, 멤버들의 개인기뿐만 아니라요, 멤버들의 부모님들의 모습, 그리고 이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 하던 한 사람의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신화의 팬미팅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일요일입니다. 그룹 신화의 팬미팅이 있었는데요. 이미 4시간 전부터 팬미팅이 열리는 주경기장 부근에 신화를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팬들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신화 멤버들, 발걸음이 아주 바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경기장이 떠나가는 환호를 하며 3만여 객석을 빈틈없이 채운 팬들. 자, 이미 팬들은 신화를 맞을 준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엄청난 환호의 화답이라도 하듯 한 사람씩 멋지게 등장하는 신화의 멤버들. 분명하면 참 개성있게 다 멋있어요. 네, 귀엽고 이웃집 오빠 같은 소년에서 이제는 남자로, 내 남자친구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멋진 남자로 성장한 신화의 멤버들. 그 모습에 팬들은 더욱 열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살짝 봤어요. 얼마 오셨나 하는데, 이야... 무슨 귤상자 같아, 귤상자입니다. 노란색 풍선을 보고 귤상자였다고 합니다. 팬들의 환호가 더해지는데요. 작년 이맘때쯤 있었던 신화의 첫 콘서트와 비교를 해보시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대부장이처럼 아주 액된 모습들이죠. 또 공연장 규모나 팬들의 조직적인 모습도 한눈에 올해와 비교가 되는데요. 그만큼 그룹 신화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소리겠죠. 신화 멤버죠. 자, 이번 팬미팅이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신화와 팬 그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신화 멤버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자, 지금 이 박영철이라고 외치는 소리 들리시죠? 바로 전진 군의 아버님이십니다. 멋진 색소폰 연주를 이번에 선사했는데요. 아버지의 무대에 이어서 전진 군이 또 춤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였습니다. 네. 운동도 잘하더라고요. 네. 네. 자, 멤버들의 개인기 무대도 이어졌는데요. 전진 군과 에릭 군은 이재수 씨 버전의 노래를 들려주었고요. 평소 여린 이미지가 강했던 혜성 군은 그간의 이미지를 없애고 아주 격렬한 락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다소 강한 인상을 주었던 동환 군은 아주 부드러운 R&B 무대를 선보였고요. 팬미팅이라는 공식 명칭에 걸맞게 생일을 맞은 팬에게 이렇게 눈을 쓰는 노래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잊지 못할 생일 파티네요. 이렇게 각자가 지니고 있는 끼가 참 많죠. 그룹의 강한 이미지만큼이나 이제는 멤버 각각의 개성도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누구 하나 트지 않고 신화 속에 어우러지는 모습이 더 팬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팬미팅에는 뜻밖의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는데요. 잠시 신화 활동을 접었던 전 멤버 앤디 군이 모습을 드러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6개월여 만에 드디어 한 무대에 서본 여섯 멤버들인데요. 여러분! 앤디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멤버들과 또 팬들의 마음이 팬 여러분들께 다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앤디 사랑해! 만들었지.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지.